자, 달라스에서 케이블카를 탈수 있는 곳에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위치는 어디냐면 버스 터미널 바로 옆이에요. 바로 옆길로 조금 언덕 쪽으로 올라오시면 되는데, 오토바이 주차를 5,000동 내고 했고요. 그리고 저 아저씨가, 네, 5,000동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말을 좀 하시네. 그러더니 뭐, 람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저희 중국 사람 아니라 그랬더니, 아, 그러냐고 그러면서. 네.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가래요. 이쪽 방향으로 가면은 케이블카를 탈수 있나 봐요. 지금 저기에 계단 보이시죠? 네, 저 계단으로 올라가면 케이블카를 탈수 있나 봐요. 이 언덕에 호스텔도 있네요. 야, 여기 호스텔 전망 좋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계단을 올라가야 되나 봐요. 여기는 케이블카 타는데 맞겠죠? 지도상에는 맞다고 나와 있는데. 야, 너무 멋있죠? 저 베트남 사람들 사진 찍고 있고요. 아, 완전 인스타용이네. 자, 계단 한 50개 정도 올라오니까 정상이에요, 여기는. 네. 이 건물은 제가 보기엔 케이블카 타는 데고요. 네, 놀라지 마세요. 이쪽에 전망이, 오 마이 갓. 보이세요? 와, 전망이. 야, 달랏은 이게 산이 많다 보니까 이게 어디를 올라가더라도 이런 아름다운 전망이 보여요. 그러니까 산 봉우리들로 막 여기저기 둘러싸여져 있는 이 가운데 여기가 이제 그나마 평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마을이 이루어진 거야,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어느 산 정상을 올라가도 이런 아름다운 전망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아, 공기도 좋고 다 좋은데 어떻게 이렇게 뭐 탄내가 이렇게 나죠? 누나 좀 경치 좀 감상했다는데 앞에서 되게 방해하고 있네, 남동생이. 아주 개구쟁이네요. 자, 아무튼 지금 이쪽 경치 감상하셨고요. 또 여기를 돌면은 또 어떤 경치가 보이냐면, 산또 산이 막산 넘어 산산산산 이런 경치가 보여요. 보이시나요? 바람도 시원하고 너무 좋고요. 아, 탄내가 저기서 나는구나. 너무 이쁘죠? 끝내주죠? 우와. 저기, 지금 보시면 저기 산, 저기 화면 가운데 연기 나는 거 보시나요? 저기 불난거 아닌가? 사람들 이렇게 태평하지? 저렇게 불이 안 났다고 하더라도 저기에 그냥 불을 조그맣게라도 내는 게저 상당히 위험한 거 아닌가요? 좀 저는 빨간 게 보이거든요? 바람도 많이 불 텐데 뭐 특별한 기술이 있는 건가요? 아, 잘 모르겠네요. 좀 신기해요, 여기. 네, 저기 연기 나는 거 보이시죠? 자, 경치 구경 잘했고요. 이제는 케이블카 타러 한번 올라가 보려고요. 자, 일단 건물 안에 들어왔더니 레구 커피 숍이 있고요. 네, 역시 여기에도 랑팜 매장이 있네요. 랑팜 매장이 달랏에서는 꽤 유명한가 봐요. 그리고 여기는 뷔페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는 뷔페 식당인 것 같고요. 그러면 케이블카는 어디서 타냐? 네, 영어는 없어요. 여기 뭐 화살표가 있어서 한번 들어가 봤더니, 일단 왼쪽 편으로 여기는 화장실이고요. 아, 여기서 타는구나. 여기서 타는 것 같아요. 그러고 지금, 아, 여기 영어 써 있네요. 부킹 오피스라고 해가지고 부킹 오피스를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네요. 이쪽으로 가서 그 다음에 여기가 부킹 오피스였네요. 바로 등만 돌리면 나오는 거예요. 일단은 금액을 보시면은 그 왕복 가는 건 8만 동, 편도로 가는 거는 6만 동, 그다음에 애들은 왕복 5만 동, 편도 4만 동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티켓을 구입하면은 될것 같아요. 자, 이게 티켓인가 봐요. 지금 방금 티켓을 샀는데, 아, 뒤에는 뭐 이렇게 써 있고 이렇게요. 앞에는 이렇게. 그 보니까는 마지막으로 돌아오는 케이블카가 4시 30분이래요, 오후. 그래서 반드시 4시 30분 전에는 와야 돼요. 여기는 5시에 문을 닫는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 입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앞에 아무도 안 계시는데 이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아, 여기다 카드를 넣으란 얘기인가? 아래에다가, 네, 보이시나요? 여기에다가 카드를 이렇게 넣으래요. 오케이, 자, 넣었어요. 제가 촬영 못했는데 카드를 넣으면은 카드가 다시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 카드 빼고 입장하시면 될것 같아요. 야, 또 어딜 가나 이런 전망이 있고. 아,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해서 타나 봐요. 여기. 우리 거는 파란색이네요. 한번 타보도록 하죠.
왔어요. 아, 사람 많네. 그냥 뭐랄까, 산 위를 그냥 우리가 지나간다라는 그런 느낌이 아직까지는. 네, 뭐 여기에는 달라스에는 뭐 바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특이한 거는 지금 여기 화면에서도 보이시겠지만은 달라스에서는 가장 많은 나무가 소나무래요. 그래서 이렇게 소나무가 울창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가시면서 뭐 저기 멀리는 데 산 풍경도 보이고요. 자, 반대쪽으로는 와, 도시 풍경도 보여요. 괜찮죠? 네, 왕복 4,000원에 네, 이런 거 다 볼 수 있고 앉아서 편안하게. 그러니까 어르신분들이나 부모님들이랑 같이 여행 오신 분들은 이런 거 한번 타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저쪽이 달라 시내고요. 여기는 이제 약간 외곽쪽인데 보니까는 네, 뭐 멋지지는 않지만 살짝 계단식 논처럼 생긴 것도 좀 보이기도 하고요. 아, 진짜 아름답네요, 여기는. 와, 저 경치 보세요. 저기 앞엔 호수인지 강인지 강 같은 게 보이고, 그리고 저희가 나름 우리나라에서 스키장에서 타는 케이블카보다는 훨씬 긴 것 같아요. 제일 긴 것 중에서도. 저쪽 호수 끝쪽에 무슨 폭포가 하나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일단 내려가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고요. 자, 또 내려가면서 보이는 경치, 소나무들 보이세요? 와, 달랏에 소나무가 이렇게 많은 건 또 처음 알았네. 지금 산이 대부분 모든 나무가 전부 다 소나무인 것 같아요. 소나무가 우리나라 소나무랑은 다르게 상당히 길어요. 바닥 한번 보실래요? 네, 저 바닥 보이시죠? 아, 쭉쭉 뻗었어요. 자, 케이블카에서 내려서 이렇게 나오면은 네, 이런 기념품 매장, 여기 랑판 매장이 또 있어요. 네, 기념품 매장이 있고, 그 다음에 새 소리가 들리네. 사람들 보면은 저쪽으로 올라가고 있죠? 저도 한번 따라서 뭐가 보이는지 올라가 볼게요. 자, 계단 올라왔더니 이런 카페 같은 게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바깥으로 나가나 봐요. 자, 이렇게 왔더니 그냥 사원 있는 것 같고요. 이 아래 저기 앞에 있는 빨간 지붕이 저희가 케이블카 타고 내린 데예요. 그냥 이것만 보면은 뭐 갈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지도를 보고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우리나라 시골과 비슷한 풍경도 볼 수가 있고요. 아래는 감나무 지나가고요. 저 앞에는 꽃밭도 있고 진짜 꽃. 그리고 여기에는 조그만한 호수도 있는데 여기선 뭐 키우지? 새우 키우나? 양호장 같은데 이거. 악어 키운 거네, 악어. 자, 저희는 한번 타고 또 저기에서 저 집처럼 생긴 데에서 다시 타고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주네요. 4,000원 내고 탈만해요, 진짜. 네, 왔다 갔다 대략 한 1.5에서 2k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와, 때묻지 않은 이 숲속을 보는 이 재미, 그 다음에 달라 시내 전경을 또 볼 수 있는 또 이 재미. 40분 비행기요. 40분.